우리 역사에다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으로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후원금. 네. 액수로는 조금 작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한테 너무 의미가 있는 후원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조금씩 모이면은 우리 박씨님이 항상 그 기다렸던 그 도서 구입비. 네, 네, 저희가 네. 이제 역사 공부를 또 계속 하면서 네. 좀 더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책 구입비도 시급하고요. 네. 물론 뭐 지금 한 수백 권 있지만. 아니, 근데 저는 그걸 네. 보면서 박씨님이 그 도서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말씀하실 때, 좀 왜곡된 역사관이랄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돈이 많잖아요, 사실. 나라에서 돈도 나오잖아. 그렇죠. 어디에서도 나오고. 그런 데서는 돈을 쌓아놓고 막 왜곡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쓰는데 우리는 진짜 역사를 위해서 그들의 논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없네. 박씨님 돈이 없어요. 네. 박씨님이 있지만 있지만 좀 더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 라면 먹고 제가... 자고. 자,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예. 후원금 들어와서 진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이님도 감사하시죠?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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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드디어 이제 책도 사고 회식도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처음이라고 이렇게 기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탄핵 바로 다음날 아침.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침이라 박씨님이 네. 혼도 나가고 네. 역도 나가고. 아, 어제 네. 워낙 역사적인 날이라서 네. 제가 닭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닭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제 닭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누가 사주시더라고요. 아, 의미가 있는 닭이네요. AI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그리고 또 오늘이 그래도 네. 닭은 먹어야죠. 네. 어제는 또 네. 닭이 끝났잖아요. 오늘이 네. 또 중요한 날이에요. 네.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그 드라마 도깨비에서 박중원이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아라, 파국이다. 아. 그 바로 그 장면 있잖아요. 도깨비가 물로 돌아간 그 날이 설정이 2017년 3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아, 드라마에서요? 네. 별걸 다 하네. 아, 진짜요? 네. 소름. 아, 그쵸. 그 패러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아라, 파면이다. 뭐 아, 그러니까. 아, 파면. 진짜 파국이네요. 네. 아, 네. 완전 도깨비에 그냥, 빠졌네. 미쳤네요. 네. 아니, 근데 그 탄핵 소식과 더불어 우리가 또 눈에 띈 뉴스가 하나 났더라고요. 일본 쪽에서 탄핵 후라도 일본 위안부 합의는 이행해야 된다. 잘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뉴스가 떴던데 이행해야 됩니까, 교수님? 이행하면 될까요? 파국이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산 소녀상 옆에다가 쓰레기 놔두고 자전거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단정지어 부를 수 있습니까? 박씨님? 네, 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국노라기보다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뭐 최근에는 또 경기도 양평고 같은 경우에는 소녀상을 학교 안에다가 또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문제는 왜 그렇게 되느냐.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 한마디로.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웠고, 그리고 특히 근현대사에 잘못된 그 친일로 얼룩졌던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우질 않고, 우리가 역사, 우리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했던 그런 분들의 그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이 고대사 이것을 항상 왜곡된 상태로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학생들이 자기 자존감을 잃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그렇죠. 생겼다는 거지. 이게 일본 총독부가 원했던 그 상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그 최태영 박사님 아시죠? 네. 예, 그분 이제 그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본에 가서 일본 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일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일본이 네, 역사를 왜곡한 것은 이 한국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일본에게는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일본은 강해졌고 그래서 이 아시아를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역사 왜곡인에서 이 피폐해졌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본인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왜곡의 그 이 무서움을 그들은 안다는 거죠. 근데 한때 그 동아시아를 먹어 삼켰던 일본의 그런 식민주의 정책들은 그 가시적으로 보면 그게 군대의 무력이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바탕에는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 그렇죠. 자국의 역사가 이 화려했다고 하는 그 왜곡을 통해서 환국사관을 통해서 국민을 단결시켰고 그 다음에 그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예. 역사 왜곡 얘기는 뭐 제가 좀 일단 흥분합니다. 탄핵 얘기가 나왔지만 탄핵이 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역사의식이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개천절 행사에 참여하는 대통령. 중요하죠. 국무총리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개천절 행사를 격상시켜서 실질적인 건국절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식민사관 그리고 친일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하는 후보 있으세요? 식민사관 척결을 얘기하신 분이 있긴 한데 그것이 한 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것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 여론도 사실은 이제 탄핵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베스트 댓글이더라고요. 네, 많이 네. 공감하고 있죠. 네. 근데 정말 일본에서는 뭐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그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 우리 할머니 또는 뭐 우리 딸, 우리 누이, 우리 엄마 이런 분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그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유린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그 최근에도 사실 뭐 이런 건 얘기하기 쉽지도 않은데 부산 소녀상에 네. 그 이렇게 키스를 한 그 이상한 놈이 있었죠. 가지고 예.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한국인이요? 그런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아. 한국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때려죽여야 된다고 지금 뭐 일본의 그 변태적인 그런 모습들 예. 그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일본 놈이면 사실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뭐 일본인 아니, 중에서는 오히려 더 양심적인 분들도 많고. 아니 일본 놈이라 하더라도 네? 요즘에 이 인권이 나름대로 많이 이제 개선된 상황인데 예,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단정지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소녀상에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고 매국노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겠습니다. 예. 네.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나라 역사가 삭제되는 과정, 그리고 정말로 역사적인 책이죠. 환단고기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박신님? 예. 먼저 그, 한국사를 읽게 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이 삭제되는 과정을 볼 텐데 세 가지 요인은 뭐냐면 첫째가 외적의 우리 사서의 탈취와 소각. 우리 손으로 자행한 사서 말살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고유 사서가 많이 말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에 불과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의 중화사관으로 인한 중독, 일본의 식민주의 사관에 빚어낸 외독.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다뤘잖아요. 네. 그리고 서양의 실증주의 사관이 빚어낸 양독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사가 은폐축소 왜곡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교, 불교 또는 기독교와 같은 외래 사상에 중독된 반민족적 사가들이 자기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네. 오늘은 이 우리 사서의 탈취와 소각 네. 되어서 우리 역사서들이 삭제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네. 그런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아니 그 단재 신지호 선생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역사의 그 허리가 잘려나간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고려 중기에 김부식이 행한 대대적인 사료수거와 소각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역사서가 정말 그렇게 많이 없어졌습니까, 교수님? 많이 없어졌죠. 특히 이제 전란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사라졌고. 아, 전란. 예. 네네.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일단 가장 크게 그 서적이 많이 없어진 게 고구려가 망할 때, 그 다음에 백제가 망할 때, 그 다음에 견원이 신라의 사적을 전주로 옮겼다가 나중에 백제가 후백제가 망하면서 그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사 편수에 의한 대대적인 사료 수거. 그게 가장 큰 사료가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제 사건들이죠. 아니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뭐 보통 다 뭐 집도 불타고 뭐 여하튼 뭐 사람도 유린되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전쟁의 공통적인 어떤 그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특히 전쟁을 통해서 역사서가 특히 특별히 많이 없어진 건가요? 꼭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그런 그 상황은 아니고요.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문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그것을 쓸 생각이 없으면은 아예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아예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왜 여름에 뜨거울 때 이제 장마 지고 나면은 말벌들이 많이 생겨나죠. 네네. 그럼 말벌들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불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예, 그것처럼 그 근거지를 갖다 완전히 없애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기를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이 생각으로 다 그 나라의 도성이라든가 중요한 시설들은 다 이렇게 파괴하고 불태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자기들이 그것을 이 점령해서 그것을 영유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많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네. 뭐 그러면은 사서 소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시죠. 일단 이런 걸 정리를 잘 해주신 분이 송호수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문정창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것을 10가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거기다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고구려 동천왕 때의 관구검이 관구검이 환도성을 함락을 시키고 모든 전적을 약탈하고 제거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원래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분이 나오는 사람이죠. 관구검. 네. 네. 그 관구검은 위나라 때 장수였는데 거의 1만 명의 그 대군을 이제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동천왕이 한 두 차례인가 승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스탑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만하게 되는 거죠. 동천왕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관구검에 대패를 하시고 이제 환도성이 함락이 되면서 그쪽에 있었던 사고가 불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중한 이제 역사서들이 소실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구려에 있어서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백제 의자왕 때, 백제 의자왕 20년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사비성이 함락이 되고 초토화가 되면서 그때도 많은 사서들이 이렇게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자왕은 뭐 백제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네. 뭐 그 무왕의 아들로서 서동요 잘 아시죠? 네, 서동과 네. 선화공주 사이에서 낳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의자왕 때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의 그 대군과 그리고 당나라의 연합으로 인해서 백제가 결국에는 이제 역사의 문을 내리고 많은 사서들이 또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는 멸망하면서 일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백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새롭게 조금 더 왜곡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안에 백제사가 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고구려 백제가 아니고 신라의 어떤 사서가 불탔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의 어떤 그런 뭐랄까 좀 대륙과 관계된 그런 역사들이 덜 소실됐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박신님? 엉뚱한 아, 질문이었죠? 아니, 아니요. 지금 못 들었어요. 아니, 이게 아니고 고구려 백제의 네. 사서가 불탔다니까. 예. 신라의 사서도 불타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신라의 사서. 네. 좀 더 들어보시죠. 네. 네. 뭐, 신라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후백제 견원 있잖아요. 견원이 이제 신라에서 그 사서들을 모두 가지고 전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땅에서 이제 신라 사서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려를 세운 국조, 왕건이, 이제 결국에는 나라를 점령을 할 때, 병화로 인해서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견원이 일부 불태웠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견원이 불태운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견원은 이미 왕건에게 귀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이 뒤에 잔당을 그러니까 후백제의 잔당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도성이 불타면서 없어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고려 때도 있어요. 고려 때도. 그렇죠. 아니 고구려에 보면 다시 보시면요. 고구려 보장왕 때 당나라 장수 이적이 평양성을 함락을 하면서 그때 또 일체 전적이 수거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뭐 그냥 일대 그 역사 소실의 사건으로 얘기하죠. 네. 네. 고구려 때 당나라 장수 이적이 불태운 것 그리고 견원이 가지고 간 사서들이 이제 후에 불태워진 것. 이것을 기년아람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000년 이래로 양대 재앙이다. 양대 재앙이다. 네, 양대 애갸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년아람이라는 책은 조선 후기에 이만훈이라는 이제 학자가 영조 말년에 편찬을 한 책이에요.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 한 1777년 정도 되기 때문에 3000년이라고 한 것은 거의 뭐 고조선 때부터 정확한 단군 기원을 이제 차용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도 이제 한 4350년 되는 그런 단군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면 그런 이제 역사도 우리가 반만년, 5000년으로 대략으로 이렇게 비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3000년으로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000년간의 이대 애갸다. 큰 이제 재앙이었다. 이런 얘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불타니까 자꾸 없어지네요. 네. 전쟁이 있었던 만큼 그 사서가 소실되거나 이렇게 멸실될 그 가능성이 높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한반도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송나라의 호종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송나라의 호종단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귀화를 해서 고려 예종, 인종 시대에 고관으로 등용된 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최치연의 난랑비 등을 비롯하여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기록한 각종 금성문을 전부 타도했다라고 또 동문선에는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송나라 복주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고려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떤 또 자행을 한 사람이 있네요. 이 호종단 이 사람 얘기 이 전설로도 많이들 전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송 황제의 밀명을 받고 고려에 귀순해 가지고. 이 고려의 인물이 나든가 아니면 풍수 지리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고려의 기운을 갖다 꺾는 그런 짓을 하러 다녔다 이런 그 전설들이 전국에 나오고 있는데 이 호종단이라는 인물이 제주도에 가서 그 짓을 하다가 돌아오다가 이 신의 노염을 받아가지고 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하는 이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설이 있네요. 네. 아니 일제가 우리나라의 그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것처럼. 똑같은 거. 예, 그렇죠. 송나라 스파이네요. 그 인간도. 아, 그럴 수 있겠네. 송나라 스파이. 예, 그 인간도, 이 뭐지? 그 말뚝 받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치, 실제로? 예. 제왕이 태어날 수 있는 지맥을 모두 끊어 놓으라.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하네요. 와, 나오는 대로 짓거렸는데 그게 맞았네. 좀 언어를 좀 네, 수사해 주세요. 오늘 좀 중요한 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최고의 풍수사래요. 네, 풍수.
그래서 이제 지맥을 끊어놓고 이게 일제가 하던 짓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야, 이거 똑같은 짓을 똑같네. 이게 중국에서도 이렇게 자랑을 보내서 이 한반도에 그만큼 중요한 그 땅이라는 거를 그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옛날부터. 알겠습니다. 고구려 동천왕 때, 백제 의자왕 때, 또 고구려 보장왕 때. 그리고 신라 경순왕 때. 경순왕 때. 자, 이어서 고려 인종 때도 금나라에 속하여 서표를 바친 후에 금제에 압제하여서 주체성 있는 수많은 고족들이 자치를 감춘 일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고려 고종 때도 몽고에 패한 고려조의 이제 쿠빌라이의 위풍이 떨쳐지자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황제 제공 등의 이름들이 다 없어지고 동해천자의 팔관악부가 금지되고 삼한고기 해동고기, 삼국사 등이 자치를 감췄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실록, 고려사 실록에 나오는데요. 아, 고려사 실록. 예. 그러니까 이 광종 때라든가 그럴 때는 이제 황제국을 표방했단 말이에요. 대외내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용어를 쓰냐. 신성 황제. 귀신 신자에다가 이 성인 성자. 그 다음에 임금 제, 그러니까 황제 제자. 그런 그 신성 제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그 인종 때 이 금나라의 갈등 생기면서 금나라에서 자꾸 네 칭신해라. 네가 우리보다 이렇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황제인데 니들이 약속으로서 감히 황제를 쓰느냐? 니들은 우리 신하에 해야 된다. 그렇게 압력을 자꾸 받으니까 이제 김부식이라든가 그런 일파들 저희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그 머리를 숙여요. 그러면서 그 인종 스스로 이제 이 앞으로 신성 황 이 제왕이라는 이 호칭을 쓰지 마라. 그런 것을 이제 그 이 조서를 내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궁궐에 있는 모든 현판을 인종 스스로가 이제 다 스스로 바꿔요. 다 바꿔서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격을 좀 낮춰가지고. 자, 어떻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힘들었던 이게. 때네요. 그렇죠. 압력을 많이 받고. 그때 고려 인종 때가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중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는 이제 그 원나라에 복속하면서 그때 완전히 이제 그 이 정신들이 혼쭐을 나가게 되죠. 그래도 이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제 이 자주권을 찾기, 황제의 자주권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나라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 주자학 때문에 이 조선을 개혁한 사람들이 완전 그 사대주의를 아예 정신적 기초로 삼으면서 우리나라가 이 피폐하게 된 거죠. 정신적으로. 그러면 이제 고려 때 고려 인종 고종 때 그랬고 또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도 또 일이 있었네요. 소각되는 일이. 네, 조선은 알다시피 이제 명사대주의를 표방을 하잖아요. 뭐 뒤에 가시면은 비석에도 나오는데 유명조선이다. 명나라가 있고 나서 이제 조선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명의 사대주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명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사서들을 사실 없애야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그 태종 때에 있어서 그때도 많은 사서들을 소각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때 조선왕조 초기 태종 때는 서운관에 보관돼 있던 고유 사서들을 공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소각해 버리는 그 소각을 지시하는 그런 사건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죠. 이게 스스로 불태운 거잖아요. 이거는 압력에 의해서 불태운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역사 어떤 관, 이제 볼관자를 쓰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이제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었던 건데,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고려 때도 사대주의가 이제 심각했어요. 네. 그래서 왕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중국의 나라를 이제 충성을 한다라는 뜻으로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의 호칭을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 때도 끊임없이 이제 사대주의가 계속 발동이 되는 거죠. 이제 공자, 어떤 대국을 이제 신성시하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는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놀라운 건 이걸 이제 왕이 어명으로 내리니까 이거를 이제 거역을 할 경우에는 이제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이라는 국호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단군 조선이 아니라
기자조선을 표방을 한 거거든요. 기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기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계몽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선과 의령인가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화령. 골라주십시오. 화령? 예, 화령. 이 두 개 중에서 국호를 정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명태조가 조선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이 된 거거든요. 아. 화령은 이성계가 이제 이 고향인데, 근데 화령이란 이름이 왜 이제 그 이 명에서 조선이란 이름을 택했냐. 화령은 원나라의 수도가 화령이었거든요. 알아서 귀엽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조선이란 이름을 찍게끔 그렇게 아예 국서를 보낸 거죠. 왜냐면 명나라가 그 원나라를 갖다 이 무너뜨리고 세웠는데 원나라에서 쓰던 화령이라는 이름이 좋겠어요? 수도 이름인데. 뻔히 알고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고서 쓸 때 이란과 이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란은 볼드 처리해가지고 크게 하고 조그맣게 이렇게 쓰는 거 같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쓸 때 그렇게 쓰세요? 아, 예. 저는 그렇게 안 쓰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웃을 일이 아닌데. 여하튼 또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또 있어요. 또 수거되는 게 임진왜란. 아, 임진왜란. 뭐 임진왜란, 병자 호란과 같은 전쟁에서 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임진왜란 때 도성이 함락되고요. 그리고 이때 수많은 전적들이 난민들의 또 방화로 소실되고 외장들이 약탈 수거하고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소실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조선왕조 실록도 이렇게 사라질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은 뭐 실록을 보관하는 곳이 사실 네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네. 한 곳이 살아남았어요. 전주사고만 살아남고 그 전에 있었던 곳이 뭐 성주, 충주, 그 다음에 춘추관 이 사고들이 전부 불타버렸거든요. 세종 시절에 이제 두 군데를 더 만들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전주사고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남아 있음으로써 뭐가 되냐면 사실은 거기에서 대장금도 나오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어떤 별에서 온 남자? 그대? 아, 별에서 온 그대. 그걸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조선왕조 기록, 왕조에 기록된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아. 그런 컨텐츠들도 지금 풍부하게 된 게 이 조선왕조 실록이 살아남아서 그렇죠. 한 면에서. 완전 감사하네요. 네. 대장금 얘기하니까. 네. 대장금 매니아시죠? 대장금 팬인데. 한 50번 보신 걸로 아는데. 아니, 더 봤어. 그거 꽤 길지 않아요? 네. 봐도 재밌어요. 너무 교훈적이야. 조선왕조 실록만큼 길죠. 아, 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조선왕조 실록이 이때 소실돼서 없어졌다면 대장금도 없었다. 그렇죠. 아, 저는 엄청나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족이 이 기록물을 남기는 데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도 그렇지만 이어서 볼 우리 환단고기라는 책, 이 네. 사서도 보면요. 네. 그것을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 조선왕조 실록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뭐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기록을 보관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투철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자호란 때도 또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지켜오는데도 자꾸 전란이 일어나니까 자꾸 소실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병자호란 때는 궁궐이 탔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마 이때는 뭐 다른 아무래도 약탈은 있었겠죠. 예. 그러면서 없어질 경우는 있는데 임진왜란만큼 그만큼은 이제 그 심각한 타격은 아닌 걸로 이제 그 추측이 돼요. 자, 이제 조선의 역사를 지나서 또 그 뭐 가장 사실 심각했던 것은 일제 시대를 거쳤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때 일본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일본이 1910년 8월 29일 날 강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0월 돼가지고 처음 뭐 준비를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10월에 네. 관보가 나오고 그리고 11월부터 약탈을 시작합니다. 이 사서 약탈을. 네. 그래서 전국에서 1년 2개월 동안 첫 번째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20만 건을 이렇게 사서를 이렇게 수거를 하고 강탈을 하고 그걸 뭐 소각도 하고 자기네 왕실로도 또 보내고 이러한 짓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 역시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이 가장 강력했고 또 치명적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서들이 많이 소실되고 없어졌는데 결국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또 일제의 역사유곡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사서라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 상황, 네. 그리고 어떤 생활상,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민족이 추구했던 그런 정신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네. 총체적인 보고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서들을 이제 불태우고 그 이제 필요한 사서들만 남겨서 왜곡을 이제 자행했던 것은 진짜 이제 영구적으로 조금씩 먹되 완전히 먹겠다. 조선을 급하게 먹지 않고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치밀하게 결국에는 완전히 정복하겠다라는 이제 침략 야욕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라우치 초대 총독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는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큰일이므로 영구적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조선인의 심리 연구고 역사 연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을 초대 총독 때부터 물론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강점 이후에는 이 초대 총독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역사 왜곡과 그리고 연구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역사 왜곡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서들을 소각하고 강탈하고 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일본 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역사서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일본어로 된. 그렇죠. 일본어로 된. 조선사 편수에서 나온 게 일본어로 된 조선사 35권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은 식민 정책의 그런 철학이 굉장히 분명했던 거예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영원히 이제 지배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과 그런 기관 설립 이런 것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서를 수거해서 불태워버리기도 했지만 또 많이 저 일본 땅으로 많이 가지고 갔다면서요? 많이 가지고 갔죠. 네. 그게 지금도 그게 일본 땅에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선흥원? 그 왕실 도서관이죠. 네. 거기 비밀 수장고에 있다는 그 얘기만 돌고 있죠.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공개도 안 하거니와. 그게 약간 음모론처럼 들리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이 사적을 한번 그 조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문을 보내도 애들은 보여줄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하거든요. 있기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있겠죠. 뭐 저랑 이름이 비슷한데요. 네. 아, 제 이름 공개하면 되죠. 박창화라고 하는 분이 네, 있습니다. 네. 일본 국내청의 서류부 일명 왕실 도서관인데 이 왕실 도서관에서 1933년부터 12년 동안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 바로 이 박창화 선생님인데 네. 이분이 거기에 계실 때 한국에서 약탈해간 단군 관련 사설을 보았다고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증언이 청주 사범학교 교장이었던 최기철 박사에 의해서 증언이 이렇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기록으로 이렇게 잡지에도 실리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알려졌었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본에서는 논문을 쓸 때 보면은 그런 사서들을 가지고서 논문을 쓰기 때문에 뭐 구매 군이답게라는 학자도 있는데요. 그런 학자들은 뭐냐면 일본의 신도는 제천 우리의 그 고유 제천 문화의 고속이다. 옛날 그것이 넘어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부여의 영고, 뭐 동해 무천이라든지 이런 제천 문화가 넘어간 것이다라는 논문을 썼다가 이제 우익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을 어떻게 쓰냐? 무엇을 가지고 쓰냐? 왕실 도서관에 있는 걸 보고 썼다라고 하는 것을 홍인기 교수님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주장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고서는 그런 논문을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서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갔을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 이런 교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그 사서들을 조사하는 그 일본인 학자도 있어요. 그 일본인 학자의 말로는 뭐 지금이 이제 메이지 이후에 많이 넘어왔는데 5만 건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 종류는 2,940여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약 3,000 종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조사한 것만 해도 3,000 종인데 조사하지 못한 것도 뭐 많겠죠. 아니 근데 불태워버리기만 했어도 될 텐데 왜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서를 가지고 갔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관하고 역사적인 어떤 컴플렉스인가? 컴플렉스를 떠나서 일본의 뿌리 자체가 네. 한반도라는 거죠. 결국은. 아, 네. 그렇게 왜 예전에 그 누구죠? 일본 천황 누군가요? 그 자기가 백제 문영왕의 후손이다. 아, 네네. 네. 아, 그렇죠. 네. 그런 직접적으로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아, 아키토 히랑인가? 아, 지금 일본 왕 일왕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역사서를 단군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료들을 자기들이 보관을 하면서 굉장히 막 파고 있겠죠? 연구를. 그래서 이제 그 일본 학자들이 한 얘기가 자기들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이다. 조선을 강조하면서 이 역사 왜곡을 할 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선 동조론을 갖다가 주장했고 일선 동조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식민 그 유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 뿐이죠. 다시요. 다시. 그러니까 일선 동조론. 네.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아, 네네네. 네. 뿌리가 그건, 같다. 아. 뿌리가 같고 사실은 우리가 이주에서 넘어간 사람이 8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조선에서 있어요.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이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모든 역사에서 단군 조선에서부터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넘어간 그 이주민의 역사다. 일본은 라고 하는 일본의 거죠. 역사는 그 유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80% 이상이 그때 넘어간 걸로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 천황 자체가 단군 조선 때 그 시절 때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협야후 배반명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굉장히 왜 그쪽이 이제 해적이 출몰하고 혼란스러웠던 때인데 협야후 배반명이 넘어가서 이제 평정을 하고 초대 천황이 됐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일본이라는 국호를 쓴 거는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가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가 이제 실패하고는 이제 왜 지금의 일본 땅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제 생겨난 국호예요. 우리가 더 이제 해가 뜨는 더 근본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 일본이라는 네. 거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에요. 이 여러 나라로 분리되어 있는 작은 소국들이 나뉘었던 그이 나라지 야마토라고 하는 뭐 통일 왕조로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한 지역에서 한마디로 좀더 다른 작은 나라들보다 좀더 힘이 셌던 나라에 불과했을 뿐이지 그 나라가 일본 전체를 통일해서 다스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그러니까 그 소국들은 다 뭐냐 바로 한반도에서 백제 고구려 신라 이 사람들이 건너가서 각기 세력을 만들고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그 일본이라 국호를 쓰기 이전에 나오는 그런 유물들이라는 거 보면은 다 거의 뭐 우리 유물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요즘 이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건 단순히 우리가 문화를 갖다 전해줘서 영향을 크게 받은 거다. 단순히 교류의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사고를 한번 잠깐 언급해 볼까요? 네. 지금 평양 지역, 황해도와 그쪽 이제 낙랑군 지역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나오는 고분들에서 나오는 거는 결정적인 한 나라가 식민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근데 거기 60, 70%는 다 토착 유물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발견되는 건 거의 다 우리 유물이에요. 토착 유물이 드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우리 땅에서 발견되는 거는 30% 정도뿐이 안 되는 유물 가지고 한 나라 식민지였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우리 유물이 거의 우리 문화 유물이 거의 다 발견되는 일본은 그럼 우리가 가서 개척해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해줬다 그런 식으로 궤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일본에서 발굴되는 거는 지배자의 유물이거든요. 금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배자들이 쓰던 유물들이 발굴이 되면 그거는 동시에 어떤 지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사를 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뭐 낙랑 평양설 하는 그 평양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지배층의 어떤 유물 그런 것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냥 생활 문화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나중에 저희가 이제 뭐 한사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정밀하게 달아보는 시간에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평양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유물들, 그것들은 몇 점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그 유물을 보고서 거기는 한 나라의 낙랑군이었다. 정복지였다.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유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것도 지배층 유물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는 전해줬다고 하고 그렇지. 정복지가 아니었다고 그렇지. 그렇게 표현한다. 아 그렇네요. 그거 네. 골 때리네.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야, 그 말장난이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많은 역사서가 소실되면서 결국에는 그런 논쟁들을 낳게 되고 이제 뿌리가 이제 불명확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근데 이런 일제의 어떤 역사 왜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좀 문제죠? 전에 말씀하신 네.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네. 그 조선사 편수에 참여해서 역사 왜곡에 참여했던 이병도라든지 또는 그 아류인 신석호 이런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서울대, 고려대, 연대대, 연세대 뭐 이런 주요 대학의 역사학과의 주임 교수의 위치에 임명이 되고 그리고 민족사학자들은 납북이 되든지 사망을 하든지 해서 사라지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이 제자를 양산하면서 대한민국의 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그 다음에 지금은 동북아 역사재단까지 그런 것들이 설립이 되면서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되고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 또 협력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선판 국정교과서 사건이 있네요. 네, 수서령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세조, 예종, 성종 약 50년간에 있어서 그 중국보다 오래된 역사서들을 모두 수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수서령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쭉 10가지, 10여가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빼놨었는데 아,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출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놨던 거죠. 이게 수거한다 할 때 숫자에 책 썼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을 수거를 하냐면 중화보다 앞선 역사사적들, 중화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더 오래된 지금으로 보면 네, 중국보다 앞선 네. 중국보다 앞선 그리고 이제 뛰어난 우리의 역사서가 담긴 사서들을 모두 수거하라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져요. 어명이죠. 그래서 세조, 예종, 성종 그리고 그 전에 아까 전에 또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태종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연이어서 그런 어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명을 이제 어긴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까? 그렇죠. 어명을 어긴 자는 이제 죽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명이 내려졌냐면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글자로 닉자 처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사서들을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 아.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키고 보존을 하고 후대에 이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사서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벼슬을 주거나 오히려 이제 상을 내렸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닉자 처참이라고 하는 것은 은닉한다. 그렇죠. 은닉한 자는 처참. 예. 차명에 처한다. 차명에 처한다. 목을 뺀다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목 뺀다는 얘기. 네, 목을 뺀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예종 때 있었던 일인데 세조, 예종, 성종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서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그 어떤 책들을 수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세조 3년에 보면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시기를 하기를 고조선 비사. 고조선 비사라는 건 고조선의 비밀스러운 역사겠죠. 예, 그리고 대변설, 조대기 뭐 이런 책이 있고요. 표훈 삼성밀기, 안암노 원동중 삼성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천문학서적이에요. 뭐 동천록이라든지 통천록이라든지 이런 천문학서적인데 여기에 보시면 대변설 조대기, 표훈 삼성밀기, 안암노 원동중 삼성기가 있거든요. 이 책들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지금 환단고기에 다 실려있는 책들입니다. 특히 표훈 삼성밀기라든지 이런 것은 태백일사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대변설도 그렇고 조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수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조 7년에도 보면 이때 아마 이때 안암노 원동중의 삼성기가 덜 수거가 된 모양이에요. 이때 또 하고 대변설 조대기, 표훈 삼성밀기, 안암노 원동중 삼성기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하게 되고 예종 7년에도 이때는 안암노 원동중 삼성기는 아마 수거가 다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표훈천사 삼성밀기 등을 수거하고 바친 자에게는 이풍계를 높여주라. 예종 때 얘기죠. 그렇죠. 예종 7년 때. 바친 자는 이렇게 풍계를 두 개나
두 단계나 올려줘요. 파격 승진이에요. 예. 그리고 뭐 면포도 50필을 상준다. 그렇지만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죽지 않으려면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가고, 그리고 성종 때는 또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훈천사 삼성밀기와 같은 책들을 수거하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서령 목록을 보면 어떤 사서들이 중요한 사서였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몇 대 걸쳐서 계속 그 이 책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그 민간이라든가 산속이라든가 책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고대 사서들이 그나마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싹쓸이 하는 거죠, 이 당시에. 근데 정말로 이런 책들을 이렇게 수서령을 내려서 임금님 어명으로 이렇게 수거하는 거는 정말로 중국에 대한 충성심에서 일어난 건가요? 그렇죠. 뭐 충성심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미리 알아서 기는 거죠. 네. 네. 그 중국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거스릴 수 있는 그 그런 중국의 명예 그 명예를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사서들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수거를 해서 후한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국력을 키워서 세종 시대만 하더라도 이 북방 영토 에 대한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 대한 영토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려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냐, 그걸 다시 찾아야겠다. 그런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대의 의식을 가진 대부분의 그 이 관료들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강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갖다 이제 그 숨김으로 인해 가지고 명나라의 이 비위를 거스르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 예,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 진짜 초참한데요, 우리나라. 실제 이제 태종이 어떤 어명이었냐면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릴 고서들을 모두 수거하라. 아.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후한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혼을 말살시키고 불태우는 이런 이제 아픈 역사를 낳게 됩니다. 그 조선왕조 실록은 지금 검색하면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네. 다 들어와 있는데. 거의 안암도 원동중 삼성기라든지 이걸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암 띄고 노원 띄고 동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게 사실은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암도 원동중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막 그 강단사학에서 태클을 겁니다. 막 태클을 걸어서 왜 이렇게 해놨냐, 두 사람처럼 해놨냐라고 하면서 안암 노원 동중으로 지금은 띄어 있어요. 아. 세 사람이다. 바뀌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그 거죠.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봤는데 그걸 보면은 그 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는 나중에 위소론을 할 때 꼭 설명을 꼭 자세히 드릴게요. 아, 이거를 뭐 굉장히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안암도 원동주 이 세 조선왕조 실록을 보고서 보고서 뭔가 이렇게 이유립 선생이 그런 뭐 안암노 삼성기 뭐 원동중 삼성기를 만들었다는 조작의 근거로 삼으려고 그런 거죠. 띄어쓰기 요거 하나 바꾸는 거. 1980년대에 어떤 그 이유립 선생의 행적이나 이런 걸 보면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아. 이게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환단고기만 가지고서 그냥 세상에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서령을 통해서 소멸된 사서가 이 환단고기에 소개된 사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면서요? 거기에 나오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책들이 많이 수거돼서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인용한 책들, 환단고기 안에 있는 인용된 서적들에게 이 책들 이름이 나옵니다. 환단고기에서 이 지금 이렇게 행방불명, 수거돼서 행방불명된 그 사서가 13종이 나옵니다. 대변경, 표훈천사, 삼성밀기, 고려팔관기, 배달유기, 삼한비기, 신지비사, 오제설유기, 태백진운, 진역유기, 진단구변도 조대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조대기의 왈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태백일사에 보면 조대기의 왈, 표훈천사의 왈, 대변경의 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책들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정리하신 분이 이제 환단고기에서 60%를 차지하는 이 태백일사를 지으신 일십당 이맥 선생이시죠. 중종 때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백일사를 지으신 경위를 이 태백일사의 발문에다 적고 있는데요. 그 태백일사의 발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산군 10년 갑자년에 내가
내가 아는 이제 이맥 선생이죠. 네. 이맥 선생이 괴산으로 귀향을 갔는데 마땅히 근신해야 할 처지였기에 너무 무료하게 나날을 보냈다. 이에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어서 살펴보니까 역사와 전기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들과 평소에 노인들에게 들은 것들을 함께 체록한 것이 들어있는데 아직 책으로 완성하진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집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었고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다시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경진년 중종 15년에 내가 찬수관 신분이라서 내각의 비밀스러운 사서 비서들을 많이 구해서 읽어볼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수소령으로 모아진 사서들이죠. 아, 네. 그 수소령으로 모아진 사서들을 그래서 이에 이전 원고를 순서대로 편집하여 순서대로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맞춰가지고 편집하여서 태백일사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세상에 내놓지는 못하고 세상에 묻지는 못하고 비밀리에 간직하여 문 밖에 내놓지 않을 것이다.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태백일사에 보면 일이라는 것이 이제 숨긴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숨겨놓은 역사.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집안 대대로만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것을 이제 세상에 내놓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태백일사가 개현수 선생에 의해서. 이맥 선생도 이런 역사를 몰랐다는 거네요. 그 귀향 가서 그것들을 살펴보고 또 다시 회복해서 비서들을 구해서 읽기 전까지는. 그렇죠. 뭐 이제 귀향 가면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나잖아요. 그때 이제 뜻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제 집안 대대로 가보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어렴풋이라도 알고는 계셨겠죠. 근데 이제 뜻을 세우시고는 그런 어떤 찬수관 신분이라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신 거예요. 마침 또 수서령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고서들, 중요한 사서들이 또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접하시고 순서대로 기록을 하신 거죠. 그 기록한 그리고 또 이제 이괄의 난이 있었잖아요. 이괄의 난이 있고 이 고성이 씨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한양이나 이런 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북한 땅, 저 위쪽에 있는 지금 알고 있는 삭주. 뭐 이런 곳으로 이제 그런 곳을 가서 살게 되죠. 예. 그렇게 살게 됐기 때문에 그 뒤로 무슨 사서들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발견이 되지 못해서 이 태백일사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뭐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쪽 압록강 가까이는 이 정부에서도 조선 정부에서도 등하시하던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책들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태백일사도 뭐 조작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태백일사 같은 경우도 태백일사는 뭐냐면은 이 그 이맥 선생이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이전의 비서들을 구해가지고 그걸 순서대로 편집을 한 거예요. 순서대로 편집을 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맥 선생이 거기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붙일 때는 뭐라고 붙이냐면 유학자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양식이죠. 그게 뭐냐면 주석을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쓸 때는 절상이라고 씁니다. 삼가하여 생각하건대. 이게 보통 조선시대에는 그 이렇게 상소문을 올릴 때 많이 써요. 절상컨대. 절상이란 말을 조선왕조실록에 검색해보면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서 절상컨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거기다 글을 붙입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유학자들의 그런 풍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환단고기는 다섯 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삼성기 두 권하고 뭐 북부여기하고 단군색이 태백일사잖아요. 각각이 다 글 쓰는 그 문체가 다 달라요. 쓴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죠. 태백일사는 이런 어떤 유학자 그때 당시 유학자의 풍으로서 그 글을 쓴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절상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이거는 조작된 역사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까? 환단고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 그 실증 사학자들이 서양 학문의 그 실증성을 내세우는데 오히려 서양에서 위서의 그 문제가 더 많지 이 동양에서 위서는 사실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 동양 사서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철저해요. 그러니까 원문을 갖다 싣고 그 밑에다 자기 주석을 달아요. 항상. 여섯
가져왔다, 어서 가져왔다. 출처를 밝히고. 그렇죠. 그럼 아니면 자기 생각 안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놓고. 안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것은 이제 인정을 못 받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 안 하면은, 아니면 누가 얘기를 했다. 아니면 어서 들었다. 그런 식으로 반드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 시류 같은 경우는 석유환국을 석유환인으로 네네.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 글 자체를 조작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 학자였다면은 환국이라는 걸 쓰고 나서 그냥 거기다가 주석을 달든지 아니면 설명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자기 생각을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원문 조작을 시도를 한 거죠.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 이제 그 뭐지 역사서 중에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기자 조선에 관련된 책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 창조한 그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외에는 딱히 그 이 유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 자체도 이제 이유리 선생이 이 월남 해가지고 유작을 했다 하는데 이거는 그 이 혼자서 그렇게 방대한 양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사상적인 문제에도 이게 쉬운 그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건 아주 그렇지. 심오하고 수행을 많이 했고 이 유불선에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어야 이제 나올 수 있는 글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불선하고도 다른 그런 그 이 사상들이에요. 네. 그렇죠. 아까 박수님께서 이제 이맥 선생이 그 당시에 어떤 유학자의 풍으로 또 이제 절상이라는 예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쓰셨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고대 우리 민족의 정신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그러한 사서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풍은 그럴지 몰라도 굉장히 이제 고도로 수행하시고 지성을 갖춘 분이셨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좀 역사의 문외한으로서 어떤 좀 황당한 얘기가 실려 있으면 실려 있는 대로 옛날 고서라고 하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유독 환단고기라는 것과 또 그것과 관련된 책을 위서 그러니까 조작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지 저는 그 이유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냥 아 옛날에 이런 철학 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은데 이 우리가 이제 처음서부터 계속 이제 얘기 나오지만은 우리나라의 현대 주류 사학 특히 고대사 이 사람들은 일제 식민 사학 그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은. 흔히 조선시대에 우리가 많이 듣죠. 사극에서 사문난적.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른 건 무조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아, 그때도 그런 게 있었네. 근데 현대판 사문난적이라고 봐야죠. 가령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사군 한반도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만든 논문이 1000개가 넘어요. 그러면은 그게 다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1000편이 그렇죠. 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삼국 이야기를 다 써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폐기해야 돼서 어떻게 뭐 양보할 수 없는 밥벌이 때문인지도 몰라도 그런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대척점에 있지 않나. 그렇지만 학자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지. 이것이 맞다면은 그 뭐 맞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환단고기는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환단고기가 진서다. 그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근거는 수백 가지가 돼요. 그 수백 가지를 이제 다 풀어볼 겁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국정교과서, 완전히 날림 교과서죠. 네네. 이제 그거를 제가 쭉 훑어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아, 훑어보셨어요? 네. 아, 네. 예, 완전히 날림이고, 아. 내용도 부실하고.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판박이에요. 뭐 국정교과서도 탄핵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도움이 안 되는 교과서예요. 문제가 많은데 뭐 환단고기 위서로는 저희가 다음에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만희 시류 지난번에도 나왔던 금소령 이 그 한민족사 왜곡의 원흉 일본인 사학자가 금소령인데 이 양반이 또 단군고라는 글을 썼다고 하네요. 네. 일본의 학자들도 당연히 이런 사서들 우리나라에 이제 그 모여 있던 이런 예전에 이런 사서들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단군고에는 나온다는 거죠. 이 단군고라는 책은 1929년에 이만희 씨가 쓴 책인데 단군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죠. 단군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2조 태종 12년 열기에 보면은 신비집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훈천사 삼성밀기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 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것을 또 다시 나열한 것이지만 이미 이런 책들의 고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또 보시면은 뭐 도가 선가에 의해서 저술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서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우리 도서관에 있었다면은 이것을 다 소각을 하든지 자기들이 이렇게 가져가서 없애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 역사보다 좀 줄어든 역사가 한국의 역사가 더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책들이 이제 환단고기 인용된 책들 그리고 환단고기 중에 하나인 삼성기 이러한 책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